안녕하세요. 미술실장입니다. 오늘은 3만 평의 시각공원을 품은 드라이브인 시스템이 적용된 빌리브 하남을 알아볼게요. 빌리브 하남은 하남 농협 바로 옆에 위치하고요. 최근 개통한 5호선 하남 풍산역과 5분 거리입니다. 풍산역 옆으로 소방서가 있고요. 행정복지센터와 이마트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어서 매우 좋은 입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부 확인이 어려우니 홍보 영상으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주출입구를 지나면 넓게 펼쳐지는 유러피안 중정이 나옵니다. 앞에 보이는 곳이 파티오 하우스라는 커뮤니티 시설인데요. 쿠킹 클래스 등 다 같이 이용 가능한 공유 키친과 게스트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방음실, 미팅룸, 라이브러리, 게임룸, 공유 오피스와 휘트니스 센터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설치가 됩니다. 빌리브 하남 바로 앞에는 아름다운 호수를 낀 넓은 시각공원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잠시 후에 직접 보여드릴게요. 빌리브 하남은 오피스텔로는 최초로 차가 집안으로 들어오는 드라이브 인 시스템을 적용해서 고급화를 시도했습니다. 주차는 총 361대 가능한데요. 이 중 262대는 폭이 2.5에서 2.7m인 광폭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집안 내부로 바로 진입이 가능하고요. 5층까지는 모두 복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6층에 휘트니스 센터가 있고요. 곳곳에 채광이 들어오는 정원도 구성해서 세심한 설계가 돋보이는 현장입니다. 준공은 21년 2월 예정입니다. 그럼 실제 임장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총 344실로 이루어져 있고요. 바로 앞에 분수대가 있는 호수 공원이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 더욱 멋질 것 같네요. 뷰를 보시면 중정 안쪽의 내부 호실들도 호수 뷰가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규모가 큰 물놀이터가 있어서 여름이 되면 아이들의 천국이 되는 곳입니다. 시각공원 반대쪽에는 도서관도 있어서 아이들 키우는 환경은 최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좀 더 가까이 가볼게요. 바로 앞에 보이시는 1층 호실들이 드라이브인이 가능한 호실입니다. 관련해서 드라이브인 지식산업센터가 궁금하신 분은 위에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세요. 1층과 2층의 층고는 5.9m로 매우 높습니다. 빌리브 하남은 신세계가 시공했습니다. 바로 앞에는 농구장이 있네요. 타입도 다양한데요. 32, 39, 42, 59, 66, 72, 82, 84 타입으로 구조가 다양합니다. 5층까지는 복층이고요. 6층부터 10층까지는 단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각공원 쪽으로 보이는 뷰입니다. 빌리브 하남과 이마트 사이에는 지금은 겨울이라 물이 없지만 물길 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마트 쪽 방향이 남서향이고요. 특이한 부분은 가운데 부분을 6층까지만 설계해서 중정 쪽의 안측 호실의 저층까지 채광이 잘 들어오게 한 세심함이 돋보인다는 점입니다. 용적률은 376%로 실거주 환경이 여유롭게 설계되었습니다. 참고로 법정 기준은 800%입니다. 도로변과 이마트 쪽의 1층과 2층은 상업시설로 현재 분양 중이고요. 빌리브 하남의 규모는 대지면적이 2,806평, 연면적이 15,518평인데요. 이마트의 대지면적이 2,857평이니까 이마트와 맞먹는 규모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빌리브 하남과 도보로 5분 정도 가시면 보이는 것이 현대지식산업센터 한강미사 1차 지식산업센터입니다. 1차 지식산업센터의 입주는 공실 없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옆으로 현대지식산업센터 한강미사 2차 지식산업센터가 빌리브 하남과 비슷한 시기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연면적 7만 평 규모의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와 맞물려서 직주 근접의 환경을 갖춘 빌리브 하남의 수요는 꾸준히 이어지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드라이브 인 시스템을 최초로 적용해서 고급화를 시도한 빌리브 하남의 시세는요, 현재 전세가가 분양가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게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유니트 영상은 다음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